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읽어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아마 영성과 관련된 책이나 자기계발서 등에서 네빌 고다드라는 이름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네빌 고다드는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 등 현대의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형이상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값진 능력이 상상이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현실을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느끼면 내면이 변화하고 변화된 내면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력의 법칙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기적을 읽어낸 사람은 순수한 상상의 바다에서 자신의 꿈을 창조하는 상상하는 자들이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의 6권의 책을 묶어서 만든 책인데요. 상상의 법칙, 마음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세세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과학의 이런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말 역시도 여러분이 직접 실험한 후에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삶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그것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간에 상상력이야말로 그곳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의 어떤 한 부분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뜻대로 자신이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어지럽혀 놓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상을 놓쳐버릴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실체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며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장미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장미의 향이 느껴지나요? 지금 장미가 없는 빈 공간 속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 속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의 실체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결코 고안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서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음의 경계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는 이미 죽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살라.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사는 상상은 사건들의 다리를 놓아 꿈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상상의 길을 택하든가 감각이 제시하는 길을 택하든가 결정해야 합니다. 종종 자칭 현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는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을 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속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상의 힘은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할 것이고 성취된 소망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깨워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상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상상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기억들을 교정의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인 우리의 존재와 그 존재가 머물러 있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현실을 새롭게 교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던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에 대해 상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성취된 상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느끼면서 잠에 들어야 합니다. 과거를 교정하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우리의 이상들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의 장면들을 교정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했던 것에 따라 하루의 일들을 매일 구원해야만 합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을 오늘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편지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십시오.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상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읽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을 새로 쓰는 것의 핵심이고 잘못된 하루의 일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삶은 환상적인 모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상상하는 창조적인 삶은 우리가 욕망에 한계를 두는 것이나 욕망을 죽이는 것보다 고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 존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잠에 들지도 않고 꿈을 꾸는가? 잠들기 전 매일 밤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쓰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교정된 장면과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상상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의 힘에 완전히 따르고 있는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체와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일깨우고 자신이 뜻하는 모습이 되는 힘을 가진 우리 내부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운 공포와 불안정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것들에 종말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매일의 일과를 교정하십시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창조하는 이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줄 아는데요.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마주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인데요.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기도 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행동하려 하는데 불안한 감정이 휩싸이면 생각이 많아지면서 행동하기 어렵죠. 네빌 고다드는 이 감정을 결과로 보지 말고 미리 상상을 통해 느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생생하게 상상할 때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정 외에도 상상의 힘을 이용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드립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분위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지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와 동반된다면, 다시 말해 생각이 발동 요소인 성향을 일깨운다면 그때에는 활동한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꿈같이 달콤한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동화책을 좋아하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여
저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사용한 결과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면 차잡으로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제 차는 너무 낡아 이젠 고물상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방세도 밀린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는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댈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1년에 걸쳐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했었고 저의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의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굉장해 라는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굉장해.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두 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에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선 완전히 까먹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 이름으로 된 $2,500짜리 수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는 뉴욕을 여행하던 지난달에 갑부가 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이 옛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 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멋진 것들을 사는 데에도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한 통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라고, 즉 하나의 장점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풍에 걸린 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걷고 걸어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그가 이미 치료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상상 속 행동이 만약 그가 치료되었다면 그가 육체적으로 했을 행동과 일치하게 된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을 넘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눈에 의지해 걷는다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의지해서 걷는다면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의 눈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다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의 태도 모두 가능합니다.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는 창조력이 있는 상상의 힘을 쓰든지 아니면 상상의 힘은 내버려 둔 채 있는 그대로만 비추면서 시선이 머문 곳에 의지하든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모두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상상의 바다로부터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형상으로부터 그 모습 그대로 상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고 후자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거나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상의 바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범위만큼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를 나타내기만 하는 감각의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상의 시선을 뺏어버리고 현실이 비추는 것만을 보게 할 뿐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삼켜버립니다.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란 것이 외부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 오직 상상의 눈뿐입니다. 하나 되기. 상상력은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마음속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소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해본다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전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직 상상력이라고 말한다면 상상력 안에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즉 다른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존재할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사건들은 마음 안의 형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만들어졌고 자신에 의해서 그것들은 계속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자신밖에 없습니다. 기억.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과 흡사한 것을 현실로 불러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으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의 이미지에 맞춰서 그를 재창조하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인식되는 것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마음속에서 재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의 사람으로 새롭게 마음속에서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기억 속에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상상에는 창조의 힘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 사람을 더 나아가게 하거나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은 그 방향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쉽고 신속하게 만듭니다. 행동에 저항하는 의지와 행동을 바꾸려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반복만을 되풀이합니다. 상상하는 것의 열쇠는 상상하는 것과 상상 속에 머무는 것 사이의 구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음속의 것들만이 오직 현실이라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진실한 형상이더라. 상상력과 믿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하여 마법의 힘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 본래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창조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재능은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감각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다른 이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을 받아들여 외부의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이와 즉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초적인 의식의 법칙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현실이라는 실체의 옷을 입기 위해 어떤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대화한 것이 현실이라는 뚜렷한 생각과 뚜렷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항상 믿음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태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만물이 형체의 옷을 입게 만드는 실상입니다. 잠재된 상태로 의식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것들은 상상력에 의해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이나 성스러운 물건 혹은 성스러운 장소가 치료의 힘을 발휘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상상력과 믿음이 준 결과일 뿐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주는 본질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정신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암시를 통해서 잠재적인 마음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의학의 이론에서든 아니면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유적이나 신성한 장소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잠재적인 마음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건강해진다는 암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에야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를 확신에 차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칙과 그 원리.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물줄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의식은 결과의 세계이지만 잠재의식은 원인의 세계입니다. 현재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전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형체를 부여하고 외부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선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원리에 의해서 만물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형상을 각인하고 잠재의식은 각인된 모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냅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현재의식이 현실처럼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받아들인 생각들을 바깥 세상으로 그려냅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힘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인간은 창조물을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의 통제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창조의 자궁을 뜻하는 깊은 잠재의식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을 초월해 있고 논리적 추론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하나의 느낌을 잠재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형체를 부여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가 하나의 느낌으로 운반된 후에 결국은 실행에 옮겨질 하나의 욕망으로 끝이 납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도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느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마련입니다. 느낌을 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품을 수 있도록 자아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느낌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에게 있는 불완전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런 한계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루어졌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다루는 법칙 전부입니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이것과 반대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는 보다 강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 느낌 중에서 보다 우세한 것이 현현되어 나타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뭐이다고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 뭐뭐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제로 상황이 어떻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미래 시제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망을 반드시 아직 현재는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보다는 현재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느껴야만 합니다. 느낌은 물질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하며 모든 현현이 자리 잡고 있는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 사이에는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감정 여과기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의 명백한 증거들을 실어 나릅니다. 감정적인 동요, 특히 억눌린 감정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리를 내는 등의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잘못된 감정을 깊게 느낀다면 몸과 환경 모두에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것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낀다면 그런 느낌이 곧 병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후회와 실패의 느낌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상태만을 느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상태의 세계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는 것은 기적을 향해 뻗어가는 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느낌의 변화가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느낌 하나가 변화하면 운명 하나가 변화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의 영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면 그 문제들 안에 어떤 책임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운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들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만듭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인상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개성을 초월해 있고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진리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현실로 느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느낌이란 것은 사실이라고 선언한 것을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로 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잠재의식은 형체를 부여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여러분의 세상이 창조되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느낌의 변화는 하나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재의식은 그 안에 각인된 인상을 외부로 현현하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어떤 인상이 각인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에 각인된 여러분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외적인 세상, 즉 객관적인 세상에 그 느낌과 정확히 닮은 형상을 즉각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받아들인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받아들인 것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상관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외부로 드러냅니다. 잠재의식에다 원하는 상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가졌을 만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려면 오직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만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결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청한 어려움과 장애물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외부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잠재의식은 창조의 자궁입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잠재의식은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받아들인 생각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 그대로 형체를 부여합니다. 잠재의식은 받아들인 느낌대로 그것의 형상을 바깥에 그려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희망이 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느낀 그대로 실패의 결과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로 느낀 것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되며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이 원인이 되어 바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잠. 우리가 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3분의 2에 깨어있는 생활은 우리가 잠에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잠이 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한다면 밤마다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처럼 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잠에 들었을 때 잠재의식 안에서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상에서 깨어있는 3분의 2의 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만 그럴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느꼈을 때에만 형체를 부여합니다. 잠에 들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는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주어지고 여러분 자아에 대한 관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잠에 들기 전에 항상 소망이 성취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자아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이의 모습이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끼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거나 원하는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다거나 구하고자 하는 상태를 보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질 느낌이야말로 잠에 들기 전에 마음을 유일하게 채우고 마음속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태도입니다. 잠에 들기 전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식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일단 잠에 들게 되면 선택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자신이 잠에 들기 전에 갖는 자아의 관념이 잠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성취된 느낌과 만족의 느낌을 항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에 들려고 할 때 나는 성공했어 라고 느끼면서 성공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유지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느낌을 간직하면서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미래는 자신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변화는 의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상태에만 의식을 놓아야 합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면 인간은 그것에 맞춰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상상의 법칙을 이용하는 데 있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읽어드렸다면 오늘은 내가 바라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망을 이루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여러 번 읽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두 듣고 아마 이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생생하게 느낀다고 해서 정말 이루어질까? 하고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말이 무한한 상상력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상상의 힘을 알고 있었고 상상을 통해 많은 업적과 부를 이루었음을 짐작해 봅니다. 나의 믿음을 바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네빌 고다드의 부활 챕터 36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읽어드립니다.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 사건들을 봤다면 그 사건들은 분명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 나타났다면 3차원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에 맞추어 미래는 변합니다. 인간의 미래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 가능함에 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마음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것들의 기초가 놓인 반석은 자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자아에 대한 관념이 달랐다면 행동도 다르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아의 관념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자신의 미래에 일련의 경험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면 또한 자신의 자아의 관념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란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의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그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여러 개의 결과들을 가집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미래로 향하는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어있을 때의 의식과 통제된 상상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상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시각은 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체를 구성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본다면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실체이고 객관적인 것이 됩니다. 감각이 내놓는 것만을 보는 습관은 습관이 아니었다면 보았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같은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마음 안에서 느끼고 인지해 봄으로써 마음을 감각이 내놓은 증거로부터 벗어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자주 해봐야 합니다.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모으고 집중한다면 다른 쪽으로 향하던 감각들은 닫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원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상태에만 의식을 놓아야 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철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식을 놓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개발시켜서 감각의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우리의 욕망에 맞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약간의 연습만 해본다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행동의 주된 동기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욕망을 따르고 있습니다. 습관을 깨고 싶은 욕망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강하다면 그때 습관은 깨집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개인적인 이득을 가집니다. 예상되는 이득이 클수록 욕망도 거대해집니다. 완벽하게 비이기적인 욕망이란 것은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면 어떤 욕망도 생기지 않고 결론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내는 목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다는 말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즉각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면 인간은 그것에 맞춰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스스로 규정했던 것들을 일깨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마자 4차원적인 자아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길들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보다 이 방법을 잘 설명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목적에 들어가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그때 4차원적인 자아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받아들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불러내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먼저 경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들의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 사건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잠에 든 것처럼 상상하여 여러분을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런 후에 눈을 감고 경험하려 계획했던 행동들에 여러분의 의식을 두시고 마음속에서 그 구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상 속의 행동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처럼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이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현실과 같은 생생함과 뚜렷함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축하를 받는 일은 승진 후에 뒤따를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경험한 일로 이 사건을 골랐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즉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는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애를 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여러분 상상의 손을 그의 상상의 손과 마주잡고서는 단단한 실체로 느끼신 후에 여러분의 행동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의 대화를 하십시오. 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보다 훨씬 후의 일로 축하받는 여러분을 그리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곳으로 만드시고 미래를 지금으로 만드십시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에서는 지금도 이미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3차원적인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이 원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려본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사다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신 후에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욕망, 잠과의 경계선상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상상 속의 행동, 이것들은 미래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영적인 자아를 투사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잠에 들 때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상상 속의 행동을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물질적 육체로부터 깨어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차원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채 이 땅 위에서 하고자 구상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깨어나든 혹은 깨어나지 못하든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후에 이곳 3차원 세상에서 그 행동들을 재현해낼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압축시킵니다. 그런 후에 현실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연상되는 것들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상되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의식 앞에 나타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목적으로 삼았던 이미지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목적으로부터 먼 시간으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후에 뒤따를 만한 행동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골랐다면 계단을 오르는 장면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오르는 일로 생각을 가져오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현실의 단단함과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상상 속의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느낌을 가지려는 것에 애쓰지 않으면서 생각들이 그 장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애쓰는 것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용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졸음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졸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시켜준 더 높은 권능에게 말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더 넓은 차원의 세계 안에 의식적인 투사를 하길 원한다면 잠에 들 때까지 마음 안에서 행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면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한 것처럼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현실 같은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모든 소망을 실현시킨 방법들은 선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모든 이들의 행동, 움직임, 말에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3차원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면 공간의 4차원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수록 그것은 보다 더 본질적이 되고 실체에 근접합니다. 하나의 직선은 완전히 1차원에 놓여 있는데 차원이 더해질수록 면과 부피를 가진 사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피가 면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면이 선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주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4차원이 부피라는 것에 더해지고 있는 새로운 특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경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시간이 주는 새로운 특성은 바로 변화 가능함입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물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면이 됩니다. 면을 자르면 선을 얻습니다.
선을 자르면 그 단면은 점이 됩니다. 이것은 점이라는 것은 선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면의 단면이고 면은 부피를 가진 사물의 단면입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더해 나가자면 이 물체라는 것도 4차원 물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모든 3차원적인 사물은 4차원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4차원적인 자아를 만날 수 없고 단지 4차원적인 여러분의 단면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차원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단면들을 봐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고 그것들을 모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체로 봐야만 합니다. 변화는 4차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전체로서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 안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사실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다면 이것들이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세상은 한층 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이고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무한으로 갑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차원을 더하더라도 무한이란 것은 어떤 방법이나 분석을 통해서도 잡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 내어 있다였습니다.